네.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반면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문재인 후보가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. 상도동계 좌장 김덕룡 전 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는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. 조정민 기자입니다.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 대표 인사인 김덕룡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.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임자가 제 판단에는 문재인 후보다.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도 통합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. 양심적인 보수, 합리적인 보수, 민주 보수는 참 우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. 영입에 공을 들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. 사표구 철회해서도 모셔야 된다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. 양 진영에서 동시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온 김종인 전 대표는 분위기상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문 후보 측 영입 요청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. 내가 탈당한 사람 아니에요. 상식적으로 판단해야지. 여기저기 할 거 없이 내가 혼자서 지금 생각 중이니까.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지난 12일 문 후보와 만나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. 홍 전 회장은 문 후보가 외교 통일 관련 내각 참여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문재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조정민입니다.